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이제 예수님 순환 죽음이 가까이 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 절정의 때를 심경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복음을 보면 그리스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제자에게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구를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 분 있으시죠? 누구를 보고 싶어요? 저 요즘에는 사순시기기도 그렇고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하늘에 계신 하느님보다 아버지 어머니 더 보고 싶어. 여러분들 그러시죠? 예. 하나님 이해하실 거예요. 당신 보고 싶다는 말을 안 하니까 좀 그렇지만 정말 옛날 우리 어르신분들 하는 말들이 속속 와닿는 게 있을 때 잘할 걸. 청개구리 같아. 오늘 비 오는 날은 특히 청개구리 같아. 청개구리가 일관성 있게 살아야 되는데 꼭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유언만 들었어요. 그죠? 반대로 할 걸 알아가지고 비 올 때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래서 운다는 소리 있죠. 하나의 우리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이 시기에. 그렇죠? 또 코로나 이 시기에 한국을 못 가니까 또 보고 싶은 친지 가족들 많이 있지 않겠어요? 보고 싶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저도 이 오늘 강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묵상을 해봤는데 어렵게 해봤자 필요 없어서 덮을게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대요. 이걸 믿습니까? 저는 믿지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내가 죽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코로나 와가지고 성당도 못 가서 지금, 예? 불편하고 우울한데 죽으라니 무슨 소리야?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준비했지만 덮었어요. 아예 덮고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밀알 하나. 여러분 죽는 거 생각하지 맙시다. 죽는 거 생각하면 예수님이 못 죽어. 예수님은 죽어야 될 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오늘 주님께서 나를 섬기는 사람은 자신을 따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따른다는 게 뭐예요? 뭘 따르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밀알 하나가 땅에 죽는 건 고사하고 땅에 떨어진다는 게 뭐냐? 뭐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다니까. 죽음에 너무 여러분들 천착하지 마시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따르는 것이 무언가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죠. 첫 번째 오늘 제1독서에서는요. 하느님께서 계약을 맺어주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계약을 깼어요. 여러분 계약 깨면 어떻게 됩니까? 위약금 물고 다 물어야 돼요. 근데 하느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뭐에서 오늘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미워하지 않는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그것이 밀알 하나가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려워. 미운 사람이 있는데 왜 내가 용서를 해야 돼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오늘 제 이독서는 뭡니까? 이독서는 예수님도 오늘 복음처럼 주님께 정말 청했어요. 오늘 복음도 뭡니까? 주님 저 정말 이 잔을 마셔야 될까요? 저 죽기 싫어요 그 소리거든요. 죽기 싫어요 그 소리인데 오늘 제 이독서에서는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원인, 예수님이 모든 원인을 하느님께 청했지만 자기 뜻을 청하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순종하래. 병주고 약 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좀? 이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도대체. 한국 분들은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확실한 목표 있으면 물불 안 가리고 따라갑니다. 근데 성경은 너무 헷갈려. 도대체 뭐라는 거, 죽으라는 거야? 죽지 말라는 거야? 순종하라는 거야? 또 자기 뜻대로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밀알 하나가 떨어진다는 건 예수님이 자기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얘기한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 죽지 마세요. 밀알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그렇게 내 거 이렇게 버리고 하는 거 짜증나고 힘들고 영양가도 없고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건 우리가 섬겨야 되죠. 그럼 섬긴다는 것은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씨라는 것이 파종이 돼야 되는데 씨가 어떻게 해서 파종이 됩니까? 씨의 딱딱한 껍질이 깨져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의 딱딱한 생각이 있다면 생각을 깨야지 주변 사람들도 나의 그러한 부드러운 생각, 딱딱하게 깬 그런 나의 씨, 생명이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죽는 거 생각해가지고 디테일한 것을 잊을 수가 있어요. 씨는 딱딱하죠. 그죠? 그러니까 딱딱한 게 깨져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딱딱한 게 뭐냐? 그걸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땅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딱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면 그걸 소설을 써. 그리고 압박해. 사람. 함부로 해. 밀알 하나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주님을 섬기면 따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꾸르실료 우리 울두리아 시사 만년 때 미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미워하는 걸로 아니, 미워하지 않는 걸로 충분하지 않다.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원한을 품지 않는 걸로 충분하지 않다. 뭡니까 그러면? 그 사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사람 몇 명 있어요? 또 이게 뭐냐면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평화를 위한 기도를 새 버전으로 한 교황님의 강론 말씀이에요. 그렇죠? 미움이 있는 곳에 뭐 용서를 그렇게 나오잖아요. 새 버전으로 한 거예요. 또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평화가 없는 곳에 가서 평화를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또 험담하는 사람, 내가 험담하지 않는 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어떻게 해? 내가 험담하지 않는 어떻게 될 수 없게? No. 경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지만 선행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황님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선행을 하지 않는 게 악행을 저지르는 거래요.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험담하지 않는 걸로 촉한 것이 아니라 험담하는 사람에게 험담을 중지하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가치. 이게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가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제가 정말 죽고 싶지 않아요. 어떡할까요? 순종. 그래도 순종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정말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용기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천주교의 이 영성은요. 지적하는 영성은 아니에요. 사실은 지적하는 거. 이거 조금 제가 볼 때도 필요는 해요. 그죠? 필요는 하는데, 그렇게 나서다가 또 된통 또 상처받아가지고 더 쓰러져서 성당에도 못 나오고 또 딴 것도 할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약한 존재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 치고, 저는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 여섯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평생 여러분들이
이 여섯 가지 중에 하나만 실천해도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부활의 길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오늘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할 수 있는 바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예비자 교리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살았던 가치와 삶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순식이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거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심리학자들이요, 천주교 신자들이 이상하다고 그래.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화나면 화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어, 또 참어, 참어. 그래서 욱하기도 하고, 이게 병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심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성적으로도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 참지 마라. 화나면 화내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고, 다만 이 부분들이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라. 결론적으로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여섯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여러분들 오늘 언제 하겠어요? 오늘 다 외웁시다. 간단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예수님 섬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첫 번째, 온유하게 살면 돼요. 온유. 따뜻하고, 유는 뭐예요? 부드러우면 돼. 어떤 영국 배우가 저도 알고 보면은 부드러운 여자예요. 그렇게 선전했다잖아요. 근데 시골에서 귀가 잘 안 들리는 할머니가 불자를 빼고 들었어. 그럼 어떤 여자예요? 부드러운 여자였는데 붙잡아 안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왜 나오냐고 막. 우리도 붙잡을 꼭 붙여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한번 웃으세요. 괜찮아. 사순절이라고 너무 침통하게. 그러니까 다른 데서 보시면은요, 모르겠어요. 다른 그 프로테스탄 계신 경제들이 한번 성당 오면 성당은 맨날 초상집이냐. 사실 요즘은 초상집이야.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초상집이긴 한데, 우리나라 전통에 초상집에 가서 싸우고 먹고 막 하는 게 그게 인간 사는 기쁨을 드러내는 것이죠. 첫째, 온유함. 따뜻하고 부드러움. 두 번째는 겸손.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세 번째는 용서. 네 번째는 사랑인데, 어떤 사랑? 희생. 다섯 번째는 뭡니까? 칭찬. 여섯 번째는 긍정. 마지막에 일치. 일곱 개를 말씀드린 일곱 개. 풀었어요. 우리가 하루에 하나씩, 하루는 온유하게, 이틀은 겸손하게, 세 번째는 용서. 그날만 용서하자고. 딴 데 용서하지 말고. 용서. 그 다음 목요일 날에는 희생. 한번 희생해, 한번 희생. 그 다음에 금요일 날에는 뭐라 그래, 제가? 에이, 헷갈려요. 에? 아, 칭찬. 그 다음에는 뭐죠? 아니, 긍정 먼저 안 했나? 긍정. 뭐 앞뒤로는 맞아. 긍정하고. 그날만은 긍정하자고. 맨날 부정하자. 누가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 하지 말고, 누가 얘기하면, 그런, 이렇게 하자. 이거를 해야 이게 땅에 떨어지는 거고요. 이게 결국에는 모여서. 여러분, 빛은 하나지만 그 빛이 여러 개 모으세요. 태양빛처럼 빛나는 거예요, 이게. 그게 태양의 찬가 아니겠어요? 끝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가장 쉽지 않은 게 하나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예비자 교리 때 친교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다음 토요일쯤 업로드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천주교는 친교의 종교예요. 다시 여섯 가지 외우세요.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길은 그분이 온유했고요. 그분이 겸손했고요. 그분이 용서하는 삶을 살았고, 맨날 용서했잖아요. 그죠?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희생했고요. 사랑이죠. 그분이 칭찬했고요. 그분이 긍정적으로 얘기했고요. 그분이 뭐예요?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거 외에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없어요. 제가 그걸 정리한 책이 있어요. 그게 복을 부르는 마음인데,
디테일한 건 거기 있으니까 원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공짜로 드릴게요. 돈 안 받아. 예수님의 가치는 돈 받는 게 아니에요. 받으면 뭘 또 죽었지. 돈은 안 받지만 기도도 해주시고. 그죠? 정말 제가 그 책은 굉장히 많으니까 복을 부르는 마음이에요. 앞자 끝자가 복음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어떠한 예수님의 말씀이 키워드가 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순환이 다가오는 이 사순 5주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가치를 우리가 하나씩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그리고 긍정하고 그리고 일치하는 이 일곱 가지의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루에 한 번도 좋고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